세윤 씨, 아침에 묵국 좀 끓이자. 묵국이요? 아침에 미역국. 아버지 시원하게 묵국 드시고 싶대. 네. 아, 안녕히 주무셨어요. 미역국 점심 때 끓여줄게. 그냥 일단 먹어. 신혜야, 준비해. 우리 나가서 생일 파티 하자. 맛있어? 응, 너무. 다 먹었어? 응. 그럼 너 눈 좀 감아봐. 응? 눈? 왜? 얼른. 알았어, 알았어. 자, 이제 눈 떠도 돼. 응. 짜잔, 생일 축하해. 어? 어. 뭐해? 누구 찾아? 어. 우리 둘만 있는 거야? 우리 둘만 있지, 그럼. 아니, 아줌마랑 아저씨랑 준혁이 오빠랑 줄리엔 아저씨랑 아무도 없고? 아,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. 괜히 신경 쓰일까 봐서. 뭐? 그럼 내 생일인 거 아무도 몰라? 모르지, 그럼 얘기 안 했으니까. 정말? 그래도 알지 않을까? 아니, 알고 우리한테 비밀로 하는 거 아니야? 왜? 깜짝 파티 하려고. 깜짝 파티? 어, 내 생각엔 아줌마랑 전부 일부러 나 놀래켜주려고 나간다고 거짓말한 것 같아. 에이, 아니야. 에이,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? 아니라니까. 내가 생일 노래 불러줄게. 우리 이거 불고 집에 가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서프라이즈! 간다. 친하니까 뭐해? 몰라. 내년 생일은 진짜 근사하게 챙겨줄게. 봄이면 아빠도 오실 거고 내년엔 우리 셋이 정말 최고로 신나는 생일 파티 하자. 알았지? 아, 참, 정혜리, 너 일 꼭 쓰고 자. 응, 나 졸린데. 졸려도 쓰고 자, 검사할 거야. 아, 뭐야. 오늘은 내 10번째 생일이다. 언니랑 나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짜장면도 먹으며 생일 파티도 했다. 기대했던 깜짝 생일 파티는 없었지만 그래도 언니와 함께한 즐거운 생일이었다. 뭐야, 신신 오늘 생일이었어? 길긴 안 돼. 길 뭐가 안 돼? 내놔 안 내놔? 내놔. 아, 왜 또 그래? 살려서 잘 놀고. 찌꺼비 질질 감히 반항을 해?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? 생일이면 뭐? 아니지! 없어! 꼬마야, 장사하네. 문 닫았어. 어허! 생일 케이크 하나만 줘요! 아, 얼른! 빨리! 너 밤에 어디 갔다 와? 오늘 빠그도구 생일이래, 생일! 신혜야, 신혜야, 일어나봐. 일어나봐, 얼른. 서프라이즈! 축하한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신혜, 생일 축하합니다. 뭐해? 촛불 안 불어? 얼른 빨리! 아유, 미안. 아줌마가 우리 신의 생일도 몰랐네.
나중에 뷔페 데려가 줄게. 아, 선생님 진작 말이지. 마이. 내일 아저씨가 생일 선물 사줄게. 나도 몰랐어. 우리 아저씨. 감사합니다. 어? 너 너희 또 나한테 반항이야? 너 이리 와.